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해 볼 만한 검사인가요? 저희가 검진센터에서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도 그냥 검진 목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뇨 자체가 네. 아니라 혈관의 그렇죠, 네, 합병증. 합병증. 그중에서도 혈관이 우리 몸을 다 차별하지 않지만 제일 무서운 게 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신 이 뇌혈관 당뇨 합병증 검사는 너무 잘하신 거죠.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 발표해 주시죠. 네, 결과는 지금 현재는 정상이신데요. 아, 정상. 네. 잘됐다. 아닙니다. 보시면 이 네. 뇌 CT인데 뇌 용적이 꽉 차 있는 나이에 비해서 위축되지 않은 우리가 뇌 볼륨도 줄어들면 뇌세포가 줄어들면서 알츠하이머병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결론은 아직은 괜찮으시다는 거죠. 봐봐, 네. 짱짱하다니까 아직. 근데 아직은 안심하시긴 이르세요. 그다음이 또 있으니까. 이윤철 네. 씨가 지금은 웃고 계신데 뇌혈관?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무슨 네, 약간의 문제가 있으세요. 자,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조영제를 넣어서 뇌 안에 있는 혈관을 샅샅이 다 봤는데요. 네. 여기 화살표를 해놨는데 자, 여기 이쪽하고 네, 이런 게 이제 피떡이라고 여기? 하죠. 플라크라고 하는 피떡이 아주 작은 게 생기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래거나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게요. 예. 우리가 혈관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있는데 6차선 대로 중에 한 1차선 반 정도를 지금 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약간 좁아져 있지만 이 정도 좁아진 걸로는 사실 뇌혈관에 지금 공급되는 혈액이나 영양성분, 산소는 전혀 사실 문제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막 두께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으셔서 그럼 선생님 이거 관리를 잘하면 그게 더 이게 더 진행되지는 그렇죠. 않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진행을 막는 것. 그래서 경동맥 검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경동맥의 상태는 동맥경화의 초기. 네, 아주 초기 상태신 거죠. 아까는 뇌 안에 있는 그 내경 동맥에 피떡이 좀 생기신 거고 이거는 여기 목에 있는 네. 목에 있는 그 총경동맥에서 피떡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나오셨거든요. 네. 제가 한 뭐 30년 이상 의사 생활하면서 35전이면 솔직히 저는 조금 한 반 정도 이상 막히셨을 수도 있겠다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당뇨의 연수로 봐서는 이 정도 막히신 거는 사실은 아내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네, 굉장히 이 정도면 잘 하신 건 맞고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이 내막 두께라는 거예요. 네네, 여기. 0.079, 0.088인데 이게 0.9까지는 정상입니다. 아하. 다행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전혀 증상도 없고 문제는 없으시지만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앞으로. 네. 네. 자, 지금 옆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의 결과를 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일 같지가 않잖아요. 예, 예. 자꾸 좌우로 대비를 시켜보고. 맞아요. 예,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는데 어쨌든 친구가 별 문제가 없다니까 참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둘 다 지금 70이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죠. 그럼요. 사실은 걸어가시는 분을 모셔다가 했으면 아마 이 정도가 나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심각한 소견은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안심하시지 말고 네. 이게 더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아, 이 사람은 다행이야.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유독 왕정근 아나운서가 이 혈관 질환에 민감하시거든요. 아까 알츠하이머 말씀하시길래 제가 되게 그 예.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맞아요. 양쪽 부모님이 다 치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이런 모든 질환들이 사실은 혈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지금 두 분 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 독소 관리, 당 관리에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화혈 색소 1%를 줄이게 되면요. 뇌졸중 위험을 12%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화혈 색소 관리에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보통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당화혈 색소를 한 7.0 이하로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지금 이윤철 씨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로 지금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6.5대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점점 더 사실은 이 7.0 이하로 더 조절을 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